점점 제가 NTP를 강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중족지절관절, 중족관절이죠. 자, 이 메타타서팔렌지얼 조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조인트 관절이에요. MTP는요, 양쪽에서 모두 스트레칭이 되어야 지면에 제대로 닿을 수가 있고요. 발을 통해 무게분산, 우리 무게분산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양쪽이란 무엇? 플렉션 방향하고 익스텐션 방향 둘 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꼭 다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게분산 제대로 하고 제대로 설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특히나 물론 발가락 다섯 개가 다 중요하지만 엄지발가락에 MTP 신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흔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골 관절염이나 운동 손상, 그게 원인일 수가 있는데 무지외반증이랑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지외반증 있으신 회원님들, 아니면 그냥 다리 통증 있으신 회원님들, 아니면 평범하신 회원님들도 여기가 충분히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럼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지 제한증이 되거나 무지 경직증이 돼가지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발목의 돌시플렉션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에서의 문제를 또 발생시키죠. 걔네 신전도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허리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게이트 보행을 할 때 밀고 차 나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푸시아프 구간에서 그때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신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얘네가 고관절이 밀고 나가줄 수가 없어요. 그럼 푸시아프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발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돌씨는 언제 만들 것이며 밀고 나가는 언제 할 거겠어요? 그래서 보행 자체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지금 신전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MTP 신전이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 MTP의 신전은 우리 몸 전체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떠오르시는 회원님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문제가 크구나. 내가 지금부터 하나씩 도와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TP 신전, 모빌리티, 좀 플렉시빌리티, 그런 유연성, 가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동작이 뭐가 있을까? 자, 일단은 이렇게 앉는 것 자체가 MTP 신전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안 나와. 아니, 잘 나오면은.